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뭐 일단 옷차림은 어디 뭐 레스토랑에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어디 왔냐면 서울 서부 고용복지센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제가 이제 앞으로 대학생 이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건지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겠지만 나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제가 결정하면 좋을지를 갖다가 직업 심리 검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자, Let's get it, man. 이 직업 심리 검사를 건물 5층에서 봤습니다. 아, 5층에서 또 보여. 이게 또 우연의 일치죠? 오늘 머리로는 가수 연습생 그런 직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비주얼은 이 옷을 입고 이제 직업 심리 검사를. 자, 뭔데 긴장이 되죠? 여러분들 면접 보는 것 같아요. 직업 선호도 검사. 좋아하는 활동과 관심 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하여 여러분의 직업 흥미 유형에 적합한 직업을 지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좋아하는 것을 이제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함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OMR이 세 개네. 번호가 세 개고 좋아함, 관심 없음, 싫어함. 그리고 이제 흑백 논리인데, 자, 그게 아니라 OMR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 또 과거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고, 아, 이게 마음이 초조해지네요. 아, 심장이 좀 벌렁벌렁합니다. 여기 늘 이제 눈물을 흘렸거든요. 젖은 채로 내버려요. 좀 집중할게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선도한다. 그렇죠. 매우 좋아하면 없나?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 지시한다. 이건 저희 편집자형이 좀 자주 하는 거거든요. 이건 편집자형 지시 중이라. 좋아. 저도 좋아합니다. 기가 막혔죠? 중장비를 운전한다. 일단 면허도 없습니다. 컴퓨터를 조입한다. 기계치고요. 39번. 대중 앞에서 연설한다. 아, 기가 막혀. 빌보드, 코넨 오브라이언, 뭐 그 정도 쇼에나 뭐 가야죠. 포부가 커야 돼, 여러분들. 추진력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기가 막히죠. 계속 일 중독이야. 타인의 기분을 잘 읽어낼 수 있다. 기가 막히죠. 이거 못했으면 뭐 소리야. 산수의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제가 이제 수학은 1등 다 1등급이었거든요. 오수 내내. 국어가 문제였죠. 인공위성이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단일도 몰라.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아는데 여기까지요.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줄 수 있다. 뭐 강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에서 틀린 문제에 끝까지 정답을 밝혀낸다. 매우 그렇죠. 계속 밝혀낸 과정이 연속이었죠. 야망이 큰 편이다. 그렇죠, 그렇죠. 거진 다 끝났습니다. 자격증이 이제 타자가 엄청 빨라요. 별의 근방 뭐 거의 다 마스터인데 본인이 취업하길 희망하는 직업을 지금 아예 이제 와, 직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강사 하나 적어보고요. 유튜버 없나, 유튜버? 유튜버가 아직은 업데이트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끝났고 제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아직 기다려보고 있는데 전 사실 진로가 명확한 편이어서 과연 이 검사랑 어느 정도 매칭이 될지. Let's get it, man. 받았습니다. 와, 잠시만요. 이야, 이 육각형이 있는데 특정 분야로 좀 찌그러졌습니까? 이게 못하는 쪽하고 관심 없는 분야가 확실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게 또 두각을 나타내는 이쪽에 육각형이 좀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취형과 사회형의 복합적인 인재인데요. 이제 진취형은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도록 이끄는 것을 좋아한다.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학이라는 얘기인데요.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 그러니까 유튜버를 진취형에 이어서 사회형,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핵인사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거나 이제 발표하고 강의하거나 뭐 이런 거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직업 흥미 특성과 잘 어울린 직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좀 이제 봐주실래요? 이렇게 직업이 여러분한 50개가 쏟아집니다. 저랑 이제 맞는 직업이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동차 딜러. 아, 면허가 없다니까요. 면허가 없는. 자, 그리고 이게 왼쪽 요편에 좀 보시면 이 진로 검사를 받고 난 후에 전문적인 직업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또 안내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Let's get it, man. 자, 직업 심리 검사 여러분들 한번 찢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제로 제 성향과 이 검사 결과를 좀 매칭시켜 보면서 진로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진로가 서 계시지 않는 분들도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들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분들도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고용복지센터 여기 오셔가지고 직업 심리 검사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메뉴였습니다. 감사합니다.